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툴루즈 로트렉을 만나보겠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프랑스의 유서 깊은 가문의 백작의 아들로 프랑스 서쪽 알비라는 곳에서 1864년에 태어납니다. 1867년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 이듬해 동생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 부모가 별고에 들어가고 로트렉은 어린 시절 어머님이 계신 파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어린 시절에는 그림을 좋아했고 잘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선천적 몸이 약해 어머님은 로트렉을 9살에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3살에 오른쪽 다리 대퇴골이 골절이 되었고 14살 때 왼쪽 대퇴골이 골절이 되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리 성장이 평생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체는 성장하는데 하체는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림에 보듯이 엄청 단신이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신장이 150cm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술집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연필을 놓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슈, 지팡이를 두고 가셨군요. 라고 조롱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내 다리가 조금만 길었더라면 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로트렉 가문은 프랑스의 명문 가문이었고, 귀족들에게는 그림이란 단지 취미에 불과했으므로 귀족의 생활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으로 로트렉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로트렉에 대해 기대가 컸지만 하반신 성장이 멈춰버린 로트렉에 실망이 컸으며 더군다나 상류 귀족 신분에 맞지 않게 화가가 되겠다는 로트렉의 행동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장애 때문에 다른 것을 할수 없었던 로트렉은 예술 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게 됩니다. 로트렉은 1882년 18살에 어머니가 있는 파리로 다시 오게 됩니다. 당시 유명했던 화가 레옹 보나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 몽마르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페르낭 크로몽에게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당시 빈센트 반 고흐를 알게 됩니다. 둘이 술을 좋아했는데 부자였던 로트렉이 고흐에게 술을 자주 사주었다 합니다. 당시 둘이 좋아했던 술은 압생트라는 독한 술이었습니다. 1885년 첫 전시회를 가졌고 그후 인상파 화가들이랑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해에 수잔 발라동이란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수잔 발라동은 원래 화가 르누아르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로트렉과 사귀게 됩니다. 수잔 발라동이 로트렉에게 청혼하지만 로트렉이 이를 거부하여 1888년에 자살 소동까지 벌어집니다. 로트렉은 가정을 가지면 자식을 낳을 거고 자기와 같은 고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싫어서 그랬는지 끝내 결혼은 하지 않고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수잔 발라동은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훗날 여류 화가가 됩니다. 뮐랑루주가 1889년에 오픈하였고 로트렉은 뮐랑루주 포스토와 뮐랑루주 무이드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뮐랑루주에서의 춤이란 그림입니다. 그림 가운데 붉은 스타킹을 신은 여성은 춤을 막 배우기 시작한 무이입니다. 맞은편 남자는 발렌타인이라는 유명한 무이인데 초보자인 여성 무이에게 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뮐랑루주에서라는 그림이고 화면 오른쪽 뒤에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성은 라 귤리라는 당시 뮐랑루주의 대표 여성 무희입니다. 화면 왼쪽 뒤에 키큰 남자와 걸어가는 작은 남자가 로트렉 자신입니다. 화면 앞에 푸른색의 얼굴이 반쯤 잘린 여성은 밑에서 조명을 받아 얼굴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잘 표현해 뮐랑루주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여생의 얼굴을 다 그리지 않고 일부를 잘라서 그린 방식은 현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무랑 루주 무이 라 굴리 포스토이고 이 포스토가 파리 거리에 붙자 로트렉 또한 유명한 포스토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리스티브 브리앙의 앙바사데르 공연 포스터이고 당시 샹송 가수 브리왕은 노동자 계급의 삶에 대한 샹송을 많이 불렀고 노동자, 예술가, 지식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 로트렉 또한 브리앙을 존경했다 합니다. 이 그림은 디방 자포네라는 포스터 그림입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여성은 잔 아브리라는 당시 유명한 무희입니다. 로트렉이 무랑루즈에서 가장 좋아했던 무희였다 합니다. 영화 무랑루즈에서 니콜 키드먼이 맡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리드미컬한 곡선으로 음악이 연주되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로트렉은 제인이 쓴 모자가 글씨를 살짝 가리게 했는데 이곳은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화면 왼쪽에 목이 잘리고 검은 긴 장갑을 낀 여성은 당시 유명했던 가수 이베트 길베르입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긴 검은 장갑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에글랑틴 무용단이라는 그림입니다. 런던에 초청이 되어 공연 갔을 때 그린 포스터입니다. 그림 맨 뒤에 있는 여성이 잔 아브릴입니다. 앞에 있는 여성과 달리 마지막에 있는 여성은 다리가 더 많이 꺾여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음에도 포인트와 특징을 살려 가장 두드러지게 그렸습니다. 로트렉의 포스터 그림은 핵심적인 사항을 특징으로 잡아 크고 단순하게 주제를 강조하고 리드미컬한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치 공연을 하고 있는 동작으로 포스터를 그린 천부적인 화가였습니다. 또한 로트렉은 성매매 여성이나 소외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매춘분들 또한 로트렉을 경계하지 않아서 매춘 여성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로트렉은 압생트란 독한 술을 즐겨 마셨고 결국 잦은 폭음으로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춘에서 얻은 매독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뚤루즈 로트렉은 1901년 36세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로트렉이 죽자 그를 기념하기 위해 모리스라는 화상이 로트렉 미술관을 기획하고 거기에 로트렉 어머니의 많은 후원으로 로트렉 미술관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신체적 결함이 많았음에도 많은 위대한 작품을 남긴 뚤루즈 로트렉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